오늘은 데스크에 아무튼 오늘은 좀 독특한 날이네요. 카 하이파이 또 데스크에 하이파이 데스크파이랑은 또 다른 거죠. 저는 AV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AV 영화 보셨던 분들은 그 어떻게든 화질을 조금 더 좋게 들으려고 또 굉장히 그냥 소리만 나오고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소리 좋은 영상을 보려고 많이들 하셨죠? 홈하이파이도 마찬가지고요. 카도 마찬가지고요. 데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팽이나 뭐 데스크파이용 스피커들 소리 좋은 것들도 저희 많이 만들어내지만 요 스피커는 사라지다 시리즈인데요. 하이파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하이파이. 데스크에서 이 3웨이를 접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다 북셀프 정도 아니면 플랜지인데 지금 이걸 3웨이로 만든 버전입니다. 지금 제 책상에 이제 테스트용 설치를 해서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앉았을 때 이제 귀 높이하고 거의 딱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의자가 제 의자가 좀 낮아요. 그래서 조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찍고 있습니다. 노트북에 아주 오래된 노트북이에요. 제가 오디오 키드 시절 때부터 가지고 나왔다. 예전엔 여기다 윈도우를 깔아 써서 아주 지탄을 받았는데 이제 맥을 씁니다. 그리고 앰프는 지금 DST 알파 인티. 이건 파노라마로도 충분히 올려질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여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근거리에서 좀 들려드려 볼게요. 밥이게 나오네. 자, 여기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 화면에 다 안 담아지네요. 책상에서 일을 하면서 듣는 거니까 한 이 정도 위치에서 들어야 되겠죠. 스피커네. 사운드포럼 기기의 매칭의 가장 좋은 장점이요. 볼륨이 낮았을 때입니다. 들리시죠? 사이즈만 줄어들 뿐이에요. 나무가 삐죽삐죽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침이 전혀 없습니다.